오늘 탱크에 나왔으니 그 기준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주식에 있어서 사이클을 확인하는 기준은 ***입니다. 부동산은 ***을 봅니다. 20대는 뭐 무지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다 잃어도 좋으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딱 한 게 있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제가 86개월치 정도의 일지를 공개했어요. 하루에 10만 원 벌 때부터 40억이 되는 순간까지 일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단 한 번의 대박도 없었어요. 저는 단기 매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목표 수익률이 한 10% 20%를 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5억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수익금은 또 증가하는,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계속 왔던 거예요. 제 주변에도 수백억씩 굴리는 친구들, 100억 이상씩 투자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이 친구들도 다 10년 이상씩 소액으로 해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10억 넣고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500만 원으로 시작했고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벌어와서 결국 원금이 커져서 지금 수익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원금이 적을 때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공개된 건 사실 2천만 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지가 남아있는 게 2천만 원 스타트였거든요. 근데 실제는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고, 근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갈 때까지는 진짜 밥도 사무실에서 먹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주식 차트만 받고 그렇게 한 5년, 6년을 살았어요. 대표님처럼 주식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4시간씩 5년 동안 공부하면 됩니다. 주말 이런 거 없이. 근데 그거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에서 대박 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투자물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탱크에 나왔으니 그 기준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주식에 있어서 사이클을 확인하는 기준은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거든요. 저는 제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코스피 지수는 3000도 갔다가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랐다가, 그죠? 그래서 어떤 내가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지금 위기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수 있고, 지금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주식은 지수로 보고요. 부동산은 환경을 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만으로도 채널에 한번 출연 없이 지금 400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활용하는 거는 사이클이었어요. 사이클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부동산 초입 시점에는요, 청약에 관련된 붐이 붑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반 시점에는 갭 투자와 관련된 붐이 불어요. 그리고 하락장의 시작과 중간 시점에는 경매에 관련된 붐이 붑니다.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 딱 그 순서대로 책이 나와요. 이게 왜 그렇냐면, 부동산 초입 시점에 청약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돈을 벌고 책을 씁니다. 그럼 그물이 끝물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코인도 비트코인 책이 한참 많이 나올 때가 제일 꼭대기였어요. 늘. 주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식 책이 한참 많이 나오고 3천이 됐을 때가 꼭대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보는 게 부동산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이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일반인이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는 이런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봐요. 아니면 진짜 미친 듯이 매주 임장을 나가던, 저처럼 14시간씩 PC에 있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야기했던 사이클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추가로 본질을 찾고 그 본질 속에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군대에서였어요. 제가 책을 읽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보고 계기가 와서 군대에서 재테크 책과 관련된 서적을 100권을 읽었어요. 1년 동안. 저는 한 부분에 도전할 때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내가 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를 도전할 때 책을 읽어요. 김 작가도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 관련된 책을 30권 정도 읽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 책도 써버렸어요. 책을 쓰는 게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책을 쓰는 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책과 글을 쓰는 게 강연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내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글과 책을 쓴다라는 거는 30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서 내 생각을 더해서 글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컬럼 글들이 모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책이 될 거고 그 컬럼 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강연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계기는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3개월 정도의 시간만 쓰시면 인생의 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30권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때 투자했던 시간으로 30대 때 주식으로 불우이뤘고 30대 때 투자했던 시간으로 40대 때 창업으로 지금 불우이루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공부로 인해서 40세가 됐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과정을 책 속에 담았고 제가 만나본 수백 명의 부자들 그리고 수천 명의 일반인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성장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지 27가지의 과정과 방법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20대가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몰입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스터디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본질 찾기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 저는 24부터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27에는 100명의 대구 지역에 오프라인으로 강연장을 빌려서 강연을 무료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터디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0, 30대들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40, 50대가 되면 스터디에 참석하기 조금 그럴 거예요. 40, 50대도 충분히 많이 엔드와 엔드를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참여해보는 것도 좋지만 40, 50대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내 돈을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항상 포트폴리오를 정해놓고 내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얼마, 금융자산에 얼마, 그 다음에 저축에 얼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꼭 정해놓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돈 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넘어가는 게 40, 50대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40, 50대가 되면 첫 번째 계기가 와요.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내 급여 소득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일 취약한 시기도 그 시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밖에 안 해봤고 내 삶밖에 안 살아봤는데 돈이라는 걸 그 시기에 늦게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 때 비교적 많은 자산이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은 되게 크게 무너지고 다시 올라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0, 50대는 반드시 포트를 정해서 모든 투자물에서 30% 정도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대는 뭐 무지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다 그냥 주식해가지고 다 잃어도 좋으니 하시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짜리 교육을 들어도 좋으니 거기 가서 미친 듯이 활동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생이 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0대는 몰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40, 50대는 위험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없는 경제교육 학교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50대쯤 되면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딱 10년 남았어요. 투자는 이제 30대까지 다 했고 지금부터 이제 오프라인 창업과 강의, 브랜딩,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지금도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50대쯤에 여러분들이 다시 언젠가 어느 순간 인사를 드리면 그때는 제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달릴 테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근접전을 계속 치러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